상대적으로. 그래. 오케이. 제 네 번째 이야기인데 진우 형, 승훈이 형이 나라의 부름을 받고 나서 민호와 내가 이제 홀로 서기를 더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진 나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좀 시간을 거슬러 가자면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은 사실 리멤버 앨범이 나올 시기를 대비해서 미리 나갔던 거거든. 만약에 1라운드를 통과를 한다면 이제 2라운드, 3라운드는 그 다음 주에 방송이 되니까 딱 그때가 찬스였던 거지. 우리 앨범을 홍보할 수 있는. 그래서 딱 계산을 해서 아 그러면은 2라운드 곡으로 후아이어를 부르고 3라운드 곡으로 가족사진을 불러야겠구나. 멤버들과의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물론 가족사진의 가사는 뭐 우리 멤버들과의 추억 전혀 이런 얘기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의미있게 노래를 부른다면 좀 그렇게 의미있게 부르고 싶다라는 생각에 그냥 가족사진이라는 노래를 3라운드에 선곡을 했는데 웬걸? 덜컥 가왕이 돼버렸네? 그리고 나는 되게 가왕이 돼서 좋았던 게 우리 멤버들한테도 좀 남들한테 내세울 수 있을 만한 우리 보컬이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내세울 수 있을 만한 타이틀이기도 했고 취향이 조금 달라서 내 노래 스타일을 뭐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어쨌든 그런 사람들의 이런 반응들과 싸워야만 했던 우리 팬들에게 정말 아무한테도 지지 않을 것 같은 자신감이 있는 그런 어떤 무기를 딱 쥐어준 느낌, 방패를 딱 쥐어준 느낌, 그게 제일 뿌듯했어. 가왕이 된 순간에 어떻게 보면은 되게 또 하나의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아. 내 인생이 참 돌이켜보면 이렇게 딱 반전되는 어떤 게임셋이 다시 되는 그런 터닝 포인트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 아무튼 복면가왕은 그랬어. 다시 한번 노래하는 것에 대한 어떤 나의 불타는 열정을 이끌어내준 그런 프로그램. 고마운 프로그램. 평생 아마 못 잊을 거야. 그리고 또 뭐 이제 카이로스. 카이로스랑 또 좋은 작품을 만나서 또 연기자로도 활동을 할 수 있게 됐고 OST도 또 부를 수 있었고 OST밖에 없었는데 어쨌든 가요대제전도 내가 또 나갈 수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참 좋았어 2020년에.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이제 모든 게 마무리가 되고 신사옥으로 이전도 하고 내 작업실도 생기고. 제발. 띵. 띵띵. 짠짠짠짠. 제 방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뭐가 많이 들어왔죠? 혼자서 드릴받기 성공. 그리고 지금은 이제 네 첫 솔로 정규 앨범을 사람들한테 들려주는 일만 남았네. 되게 설레. 사실 뭐 앨범이 노래가 잘 되고 안 되고 그건 모르겠어. 그냥 이 정규 앨범은 가장 나다운 앨범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위너로서 활동을 하면서 냈던 곡들, 발표했던 곡들, 내가 만든 노래들의 스타일이 너무 몸에 배었고 너무 좋은데 오히려 또 복면가왕을 하면서 고민이 생겼던 게 아 나는 이런 스타일로 가도 되겠구나 싶었는데 사람들은 내가 좀 진지하게 그렇게 약간 발라드나 락발라드 같은 노래를 하는 걸 또 원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 강승윤은 이거지. 거기서 되게 난 고민이 많았어. 이 노래를 냈을 때 사람들이 좋아해 줄까 안 좋아해 줄까. 사람들이 어? 이거 내가 원하는 강승윤 목소리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 어쩌나. 이런 것들이 나의 온갖 고민에 사로잡혀서 그게 너무 힘들었어. 결론적으로 내린 답은 뭐였냐면 어쨌든 내가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성적 때문인 거잖아. 내가 그렇게 위너하면서 목매어와서 불안해하고 뭐 잘 돼야 된다, 1위를 해야 된다 그거 너무 내가 힘들어하면서 겨우겨우
멤버들 덕분에 팬들 덕분에 그런 것들을 벗어던지고 그냥 온전히 만드는 노래 이 작품에만 집중을 할 수 있었는데 다시 또 내가 솔로가 돼서 거의 지금 다시 재데뷔를 하는 느낌이다 보니까 다시 또 내가 그 성적과 결과에 너무 신경을 쓰기니까 이런 걱정을 하는 거잖아. 거기서부터 나는 틀렸다고 생각을 했어. 결과적으로 내가 낳은 결론은 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해주자. 그리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음악 스타일들을 보여주자.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거라는 걸 이 정규 앨범을 통해서. 전 더 이상 옛날의 강승윤이 아니에요. 뭐 지금은 옛날보다 노래를 잘해요. 아니면 지금은 굉장히 트렌디한 음악을 잘해요. 이런 거를 내가 구구절절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이 앨범에 담아서 보여주면 된다. 그런 앨범이야 결과적으로. 아무튼 이렇게 그냥 셀프 카메라를 켜놓고 그냥 카메라에게 지금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계속 인터뷰를 이렇게 네 번째까지 진행을 했는데 어쨌든 위너 활동이 잠깐 공백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지금까지 홀로 헤쳐나온 강승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새로 나올 솔로 앨범 많은 기대 부탁해요. 예스! Yes.